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고혈압.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을 생각이 없었는데 박사님이 이번에 고혈압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리면서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약, 그리고 그 약을 먹게 만드는 고혈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고혈압이 몇부터 고혈압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날 아침에 혈압 측정 다 하셨죠? 하셨을 때 수치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걸 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수치가 두 개가 나와요. 총 세 개가 나오죠? 네. 위의 혈압, 밑의 혈압, 그리고 맥박까지. 자, 위의 혈압이 120 미만에 밑의 혈압이 80 미만일 때 정상 혈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혈압이 120부터 139 또는 밑의 혈압이 80부터 89일 때 고혈압은 아니지만 고혈압이 걸릴 수도 있는 위험 수치이다라는 고혈압 전기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 고혈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은 언제 고혈압으로 올라가도 모른다라는 수치가 되겠고요. 그보다 더 높아지는 140에서 159 또는 90에서 99가 나왔을 때는 고혈압 1기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고혈압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은 뭐 약을 처방해 주던가 아니면 혹은 그 기간이 짧았으면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혈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높아질수록 점점 위험한 고혈압 수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고혈압 전기 1기, 2기 쭉 살펴보면은 중간에 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치가 두 개가 있죠. 위에 혈압이 있고 밑에 혈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수치에 걸쳐 있다면은 고혈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혈압 1기가 140부터 159죠. 위의 혈압이. 근데 120이 나왔어요. 근데 밑의 혈압이 95가 나왔어요. 밑에 게 걸쳐 있죠. 이럴 때는 고혈압 1기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잘 아시고 측정을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떤 수치를 갖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해 보시면 돼요. 고혈압에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고혈압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좀 큰 거를 쓰죠, 혈압기를. 근데 이제 보통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혈압기의 위치가 조금 배꼽 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팔도 너무 내리지 말고 지금 여기 보시는 할아버지 계시죠? 이 할아버지처럼 측정을 하면은 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측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끈 보이시죠? 저 끈이 지금 보이시는 저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저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저 끈을 뒤로 가게 한다던가 다른 데로 간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혈압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혈압은 근데 몸의 상태나 스트레스, 온도, 날씨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도 굉장히 연관이 짙어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 항상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운동하고 오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이유가 이게 혈압 맥박을 뛰는 거를 파악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특히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 측정의 가이드라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에 1시간 이내와 저녁 시간, 취침 전 하루 이렇게 두 번 측정한다 라고 가이드라인에 나타나 있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정이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맥박을 뛰는 것을 측정하라고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혈압 측정계의 팔 높이와 심장의 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도록 측정한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흡연 같은 거를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지겠죠. 이것도 이따가 왜 올라가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꼭 왼팔을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른팔을 측정하셔도 되고 양쪽 다 측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혈압 언제 측정하시죠? 저희는 언제 측정했어요? 일어나서 했죠. 그러면은 꼭 아침에 측정할 필요는 있을까요? 아닌 것 같죠. 왜 아닌 것 같아요? 네. 네네. 아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이제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낮은 혈압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검사하니까 갑자기 높게 나타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아침에는 좀 더 높게 측정이 되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은 조금 안정감이 생겨서 떨어져요. 그래서 언제 측정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을 정하시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매일 아침마다 측정을 했으면은 그게 기준이 돼서 평균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언제 측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시간은 정해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특히 많이 측정하는 것도 저도 권유는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혈압을 쟀어요. 아침에 쟀더니 평소에는 120 정도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40이 나왔대요. 무섭죠? 왜 갑자기 올랐을까? 평소에는 정상이었는데 나 혹시 고혈압된 거 아니야? 걱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혈압을 높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왼팔을 측정을 했어요. 높게 나타났어요. 오른팔을 측정을 하죠. 오른팔도 높게 나타났어요.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건 좋지만 매일매일 측정하기보다는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냥 기억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아 높게 나타나면은 아 오늘은 좀 높게 나타났구나 하는 식으로 좀 해주시면은 조금 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맥박이다 보니까 항상 왼쪽을 또 재도 수치가 똑같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루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수치가 나타나는지 매일 150씩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매일 150 정도 나타나시면 아 내가 지금 혈압이 높구나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죠. 왜 혈압이 높아지는가? 이 사진을 보면은 많은 걸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안에 뭐가 보여요? 혈관이 뭔가 막혀있죠. 주변에 노폐물 같은 게 있어서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여요. 혈압의 원인은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납니다. 이러면은 혈관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주기 위해서 심장에서 더 많은 피를 공급을 해요. 더 많은 피를 공급을 해서 막힌 거를 뚫어주려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더 많은 피를 심장에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거죠. 이 좁아진 혈관으로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독소를 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은 혈압이 높아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 동그랗게 써 있는 거 익숙하시죠? 여러분 검사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적혈구 사이즈가 100분의 1이래요. 근데 혈관 사이즈도 100분의 1이래요. 아, 딱 들이맞죠? 근데 물론 적혈구 같은 경우는 변형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좁은 공간에는 쉽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사이즈가 일정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를 보니까 정상적인 적혈구는 저렇게 좁아진 혈관에도 조금 더 좁아져가지고 잘 들어가요. 근데 이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변형 능력이 떨어지면은 저런 식으로 막힌 데를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통하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폐물로 인해서 독소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예요. 이러면 내 몸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는 손발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차고 저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문제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혈압을 만드는 증상들, 고혈압을 만드는 범인들, 혈압을 높여주고 혈관을 좁게 만드는 원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말이 있어요. 고혈압하고 심혈관 질환을 높이는 범인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흡연. 뭐 흡연이 나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흡연을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은 흡연을 하다 보면은 몸 안에 있는 산소를 태워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럼 몸 안에 있는 산소가 태워지면은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저산소증이 발생을 해요.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적혈구가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과다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적혈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아지면은 어때요? 끈적거림이 생기게 돼요. 끈적거림이 생기면은 아까 사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혈액순환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서 저항성이 증가를 하고 혈압이 발생을 한다. 특히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이런 일도 해요. 우리 몸에 산소가 있으면은 그 산소가 혼자 힘으로 손끝 발끝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적혈구가 택배 역할을 합니다. 산소의 손을 잡고 손끝 발끝까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산소가 하는 일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흡연을 함으로써 산소를 태워버리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적혈구가 과다해지면서 끈적거리니까 안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거기에 혈액순환까지 안 돼서 택배까지 일을 제대로 못 해주는, 물품도 부족한데 택배 기사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흡연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 더 상승을 하고 혈관의 유연성도 떨어져가지고 동맥경화증도 더 잘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혈압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압이 생기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우리는 합병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에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은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눈에 발생하면은 망막증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심장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신장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적으로 합병증이 혈관 파열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 파열이 뭐예요? 혈관이 터지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면은 원인은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막혔어요. 막히니까 심장에서는 더 많은 피를 공급을 해요. 더 많은 피를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죠. 근데 이 높아진 혈압이 혈관이 버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높은 압력을 혈관이 버텨주질 못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어디서 터지냐에 따라서 뇌출혈이라던가 망막출혈이라던가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게요. 신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원인은 또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막히니까 심장에서는 더 무리를 해서 강한 압력을 내면서 막힌 거를 뚫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심장 자체가 처음에는 높아진 혈압으로 막힌 거를 뚫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심장도 무리가 가죠. 우리가 디톡스하는 이유도 무리한 위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유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심장도 무리를 하게 돼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제기능을 못하는 때가 와요. 그게 길어지니까 심장은 지치고 더 이상 효과적으로 혈액을 뿜어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부전도 발생을 하고 손발도 붓고 숨도 차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볼게요.
신장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고혈압이 지속이 되면은 신장의 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은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럼 고유 기능인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각종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하는데 원인은 또 하나예요. 막힌 거. 혈관이 막히니까 막힘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의 원인인 끈끈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고 좁아진 혈관을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을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혈관이 좁아진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때 병원을 찾으면은 우리는 약을 먹기 시작을 해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고 계속 약만 먹으니까 원인이 깨끗하게 아, 네, 맞아요. 비슷한 말인데 원인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혈압약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혈압이 어떻게 올랐어요? 막힌 게 생기니까 이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압력이 높아진 거죠. 근데 심장이 더 많은 피를 공급해서 압력을 높여준 거를 약으로 강제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압력은 떨어지니까 혈압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원인은 어때요? 이 막힌 혈관은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죠. 이 약이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을 떨어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치료는 돼요. 혈압을 떨어주는 역할은 해요. 근데 원인적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책이 있어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한 문구를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혈압약을 끊으시죠.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다 끊으면은 큰일 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공포 수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주변에 누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혈압약을 3일간 안 먹었더니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혈압약을 끊게 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끊으라는 말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끊으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약은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을 억압시키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에게 약을 점점 줄이게 해보았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이 더 악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환자는 없었다. 오히려 예전보다 회복이 빨라지고 기력을 되찾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됐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다가 잘못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의사가 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을 처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내가 스스로 끊는 거는 위험해요. 고혈압은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가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혈압은 올라가요. 근데 그런 생활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혈압약을 끊어버리면은 혈압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압약의 연구 결과인데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였습니다. 1980년에 실시한 국민영양조사 대상자 중에서 30세 이상 남녀 1만 명을 추출해서 14년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고혈압이 119에서 180, 최저혈압이 69에서 110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혈압약을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자립도가 낮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혈압약을 먹어서 정상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혈압약을 먹지 않았을 때 최고혈압이 160에서 170이다 되는 사람보다 자립도가 낮았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혈압약을 먹고 최고혈압이 120에서 140, 정상혈압에서 혹은 고혈압
전기에 걸쳐 있는 사람보다 혈압약을 안 먹고 최고 혈압이 조금 더 높았던 사람이 더 건강했더라 라는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60에서 95 이상의 고혈압인데도 혈압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혈압약을 복용한 140에서 90 미만의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온갖 병은 물론 사망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모두 낮았다. 혈압약이 전신의 세포에 영향을 보내려고 하는 심장의 힘을 무리하게 억제하기 때문이다. 자, 혈압이 내가 지금 조금 더 높은 혈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의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줄이는 것보다 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줄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높은 혈압을 갖고 있어요. 고혈압을 갖고 있어요. 120에 90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바로 걱정을 하고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합병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은 그때부터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저희는 그거를 8가지라고 말을 하죠. 응? 자연식. 네, 그렇죠. 그거를 저희는 8가지 법칙에 속해 있죠. 팩트에덴의 8가지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혈압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분명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약을 안 먹고 정상 혈압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혈압약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뭐 정신적인 거, 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과민증, 근골육, 그리고 기타 혹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혈압약인데 결국에는 혈압약도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약들은 다 부작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을 사면은 그 안에 설명서가 쓰여져 있고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혈압약도 거기에 속합니다. 근데 약은 어때요? 한 번 먹고 끝나는 약이 아니죠. 평생 먹어야 돼요.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혹은 내성이 생길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병원 가면 어떤 처방을 해주냐? 다른 약으로 바꿔줘요. 그럼 또 어때요? 그 약도 내성이 생길 거고 또 치료는 안 될 거고 그것도 평생 먹어야 될 거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것보다는 진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치료를 하면은 좀 더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방법들이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에서 손쉽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뭐 TV를 보다가도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첫째로 손끝으로 박수 치는 방법과 둘째로 누워서 손발을 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손끝을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워서 손발 털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근데 그게 왜 좋을까요? 왜 혈압을 떨어뜨려 줄까요? 그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막혔기 때문이죠, 혈관이. 그거를 뚫어주는 방법이 이제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손끝으로 박수를 치고 누워서 손발을 터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 누구나 알고 있고 손쉬운 방법이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잘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거를 하면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햇볕 쬐는 방법이 있어요. 햇볕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말도 있죠. 특히 햇볕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비타민 D 생성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높았던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8가지 법칙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햇볕 보는 거 중요하고요. 운동하기,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운동을 하면은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높아진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혈관도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이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보다는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산책할 때 어떻게 산책을 하세요? 어디로 가시죠? 피골로 가시죠. 피골 가실 때 그냥 걷기보다는 그냥 걷는 거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손을 90도로 올리고 발도 90도로 올리고 힘차게 걷는 거. 그렇게만 하셔도 근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혹은 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하고 병행하는 방법도 있죠. 박수치면서 걷는 거. 네, 앞뒤로 박수치면서 힘차게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것도 혈액순환을 이롭게 하면서 근육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냥 걷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신욕 저격하기 하죠. 이것도 중요해요. 왜 좋은가? 이렇게 목욕을 하면은 혈액순환을 이롭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고 막혔던 그리고 막게 만들었던 노폐물들을 땀으로 배출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신욕, 족욕, 찜질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체온을 높이면은 운동도 그렇고 반신욕, 족욕도 그렇고 이렇게 체온을 높이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체온이 1도가 오르면은 면역력은 5배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체온을 높여주면은 면역력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기가 있는데 웃기에 놀라운 효능이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당과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웃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당뇨병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당뇨병 환자 21명에게 만담을 듣게 한 후에 혈당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에는 혈당치의 평균 수치가 123이었어요. 당뇨는 126부터 당뇨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낮은 123이니까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병이 걸리기 직전의 수치가 되겠죠. 그런 수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둘째 날에는 77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확 떨어졌죠. 정상 수치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웃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효능이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억지로 웃기만 해도 진짜 웃는 것만큼의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특히 박사님이 이 웃음에 관련돼서는 1시간 넘게 강의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피골 올라가서 끝에까지 올라가서는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밑에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올라가셔서 신나게 웃고 내려오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먹는 거 중요하죠. 고혈압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얼만큼 먹냐에 따라서 과식을 하냐, 폭식을 하냐, 비만이 됐냐에 따라서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위장이 너무 과한 음식물들이 들어오면은 시간 안에 소화를 다 못 시켜요. 그러면은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물론 소장, 대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데서도 다 소화를 못 시키겠죠. 그럼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된 애들. 그죠. 몸에 남게 되고 부패가 되고 찌꺼기가 돼서 노폐물이 되고 독소가 돼요. 아, 그러면은 처음에 말했던 원인이 발생을 하네요. 많이 먹기만 해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뭐라고 해요? 꼭꼭 씹어 먹어라. 소식을 하고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는 거 몇 번? 100번씩 씹어 먹어라. 그 이유가 이거예요.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먹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먹게 되면은 씹지 않으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요즘에는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요. 소량만 먹어도 씹지 않고 삼켜버리기 때문에 노폐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게 먹기가 뭐 다른 원인도 많지만 너무 손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은 많이 씹으세요? 안 씹어 먹죠. 그래서 다른 원인도 많지만 안 씹어 먹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옆에 콜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마시죠.
빵이랑 콜라랑 같이 먹으면 아, 잘 넘어가요. 그럼 또 어때요? 음식물들을 잘 씹어줘야 되는데 콜라랑 같이 들어오니까 안 씹고 삼키죠. 독소가 돼요. 뭐 다른 원인 정말 많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은 씹지 못하고 그냥 삼켜버리죠. 쑥 들어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은 식후 전후로 30분에 먹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 부족, 활동 부족. 밥 먹고 바로 놓으면 어때요? 안 되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술, 담배. 아까 담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불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혈압을 높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 중에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것만 고쳐도 내가 혈압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먹는 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단은 다들 여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에는 식물성 식품이 효과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중성지방이 적어서 섬유질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체내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섬유질, 식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섬유질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이 제거가 되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죠. 왜 가벼워질까요?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래전부터 약을 먹고 왔다는 유찬 씨를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챙겨 먹어야 했다는 약. 처음엔 부활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래도 복용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유는 바로 고혈압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약을 먹어왔지만 아직도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혈압. 저도 끊고 싶고 끊지 못한다면 줄이고 싶고 어떤 뭐 자연적인 뭐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고 싶죠.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 고혈압은 60세 이후에 절반, 70세가 넘으면 63.5%가 걷게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바로 고혈압 잡는 식단 패시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고혈압 환자를 만든 식이요법으로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특정 영양소만 강조한 것이 아닌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이요법을 개발했다는데요.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식단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식물성을 많이 먹고 동물성을 줄여보자는 내용으로 중성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의 유입을 막아서 혈관 청소를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뜻이 있습니다. 자, 혹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안 먹어도 이게 꼭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을 이제 안 먹어도 되니까 네, 어디 보면 새롭게 더 태어난 느낌이 들어요. 7년 전 이 차가운 고혈압 때문에 소프트처럼 잠들기를 힘들었던 이수태 씨. 그 당시 머리 막 되게 아팠어요, 뒤통수가. 그럼 다시 제가 167 이렇게 나왔고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열어놓게 된 거죠. 약을 먹어도 이 고혈압 증상이 두통이 심해졌고 결국 다른 개선 방법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뭐 대시 뭐 식단은 식단이 뭐 고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압 안정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한 4개월 전부터 좀 이제는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나았어요. 지금 건강도 좋아지고 혈압도 많이 좋아지고. 대시 4개 원칙에 따라 채소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단백질은 닭고기와 생선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랑 브로콜리 그리고 양파. 양파가 이게 혈관을 갖다 정비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칙에 따라 지방과 설탕, 소금은 줄였다는데요. 대신 식단이기도 하고 이게 혈압 관리도 되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 되고. 고혈압 잡는 식단으로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다. 가능한가요? 혈관 관리 현재 72.8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예. 대신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통곡률을 말해보는데요. 그 통곡률에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자들한테 지방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저지방 육류에 대한 저지방 유제품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 발생 위험 높이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 대신으로 향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셨던 식단 어땠어요? 저희 백퇴된 식단하고 많이 유사하죠.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죠. 여기서는 닭고기 섭취하지만 저희는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저 식단이 우리 식단과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동안 여기 식단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루에 어떤 식단들이 나오고 어떤 음식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게 5대 영양소라고도 하죠. 한 끼를 먹을 때 5대 영양소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대 영양소가 충족이 되려면은 어떤 식단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말은 곧 생활습관만 고쳐도 내가 혈압이 걸리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활습관병을 고치고 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